박재범이 즐겨 마시는 음료를 소개하며 자기만의 건강관리 팁을 전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박재범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향한 박재범은 건강음료를 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냉장고에서 레몬물에 불림받아 이끼를 꺼내 물을 붓고 갈았다. 이어서 냉동 블루베리, 바나나, 시금치, 케일, 비트즙, 코코넛 워터, 얼음을 넣고 깔아 스무디를 만든 후 미리 만들어 놓은 바다 이끼를 추가해 바다 이끼 스무디를 완성했다. 박재범은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좋은 거 많이 챙겨 먹다 보니 비염 증상이 많이 없어졌다며 매일 아침 먹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냉장고에서 마늘과 레몬을 꺼내 새로운 음료 마늘샷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마늘을 살짝 데운 후 다져야 한다라며 꿀팁을 덧붙였다.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지 않냐고 하자 박재범은 씹지 않고 샷처럼 목에 넘기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직접 짠 레몬즙에 다진 마늘, 마누카 꿀, 고춧가루까지 넣은 마늘샷이 완성되자 이에 홍윤희는 이것만 봤을 때는 해파리 냉채 소스다라고 기겁했다. 마늘샷을 원샷한 박재범은 어우 좋다라며 감탄했다. 박재범은 옛날에는 정말 오랜 시간 운동했다. 운동장 30바퀴씩 뛰었다. 그땐 뭐가 몸에 좋은지 모르고 시리얼 한번 먹고 종일 운동했다. 그게 건강한 건 줄 알았다면서 감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걸려서 찾아보게 됐다고 면역력에 좋은 마늘샷을 먹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소윤 기자, 소윤, 리의 퍼프포스트, 케이아.